메르스가 최초로 발병한 경기도 평택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은 후 고열이나 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류됐던 구미 고교생 4명이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이 1차 감염 검진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48시간 뒤에 다시 검진을 해 음성으로 나오면 퇴원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두바이를 경유했다가 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류돼 대구에서 1차 검진을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았던 20대 여성은 2차 검진에서 저도 음성이 나와 어젯밤 퇴원 조치했습니다. 이로써 대구에서는 병원 1명, 자가 격리 4명 등 모두 5명이 보건당국의 모니터링을 받고 있습니다.